네, 책 읽기 시간엔 참 얘기들이 할 게 많은데. 맞아요. 네, 여행 가면서도 우리가 얘기거리가 많을 거예요. 어디로 갈까요? 네,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. 네. 포항 구룡포라는 곳인데요. 네. 네, 제가 이 포항하면 이 포항제철도 있고 또 포항공대도 있어서 굉장히 도시라는 느낌도 있고 또 이 포항에 해맞이 공원이 두 곳이나 있어 호미곶하고 한호동에 두 곳이나 있는데서 해를 맞는다는 의미도 있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항구이면서 또 우리나라 신생대 역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정말 오랜 다양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인 구룡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참 저는 관점이 그런가 봐요. 왜요? 구룡포 아까 봤는데 과메기 선전하는 맞습니다. 생각이 과메기, 나서 과메기이고요. 과메기 저는 먹어본 일은 딱 한 번인가 먹어봤는데 워낙 홈쇼핑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서 과메기 생각나더라고요. 네, 과메기 고장 구룡포가 맞고요. 이 구룡포 네. 그 위치부터 좀 설명을 네. 해드리자면요. 우리나라 이 동쪽 끝은 독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땅끝은 네. 이제 지금 사진에 나오는 곳이 구룡포입니다. 근데 네. 이 땅끝은요 한반도를 호랑이에 비유한다면 이 꼬리에 비 호랑이 꼬리 그 꼬리 위쪽은 호미곶이고요. 그 네. 등끝 그러니까 꼬리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구룡포 석병리예요. 그래서 네. 구룡포 자체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읍인데 이 넓은 구룡포 읍 자체가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근데 룡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고장은 네. 좀 역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네, 이름조차 어때요? 제가 주민들에게 네. 왜 구룡포였더니 네. 이 열 마리 용이 승천하다가 한 마리가 예, 한 마리가 떨어져서 아홉 마리밖에 못 갔대요. 그래서 한 마리가 아직 이 바다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구룡포라고 불리더라고요. 꼭 그렇게 여의주를 한 마리가 있죠. 그렇죠. 이 여의주를 네. 물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여의주 찾고 뭐 이런 얘기네요. 네. 오. 그런데 이 정말 이 전설처럼 땅도 네. 오래됐는데 신생대의 화산 활동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925번 지방도로 타고 이렇게 간다 보면요. 주상절리랑 네. 판상절리를 좀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용암이 정말 급격하게 식어서 오륙학형이 현 모양의 현무암 조각들이 층을 게... 이룬 곳인데요. 네. 마치 제주도처럼 저런 네. 땅이 남아 있더라고요. 멋있네요. 예, 저 선사시대의 유적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저기서 바로 올라가시면 이 요즘엔 호미곶면이라고 불려요. 남구 네. 대보면하고 구룡포 읍 경계에는 고인돌이 있더라고요. 고인돌이요? 예, 근데 네. 어떻게 이렇게 고인돌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룡포가 과메기로 유명하지만 네네. 울산이 고래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 앞바다가 다 고래 아니면 뭐 과메기 이런 풍반 어장 저게 지금 고인돌입니다. 네. 저 집들 사이에 정말 태연하게 있는 저 모습이 어머나, 너무 신기했는데 집들 사이에 정말 고인돌이네요. 네,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이 네. 살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주 자태를 뽐내면서 아이들이 네. 좋아하겠는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이들이 참 볼 게 많은데요. 저렇게 네. 주상절리, 판상절리도 보고 고인돌도 보고요. 또 올라가시면 이 구룡포 여행의 백미가 이 말목장성입니다. 구룡포 네. 지금은 이제 말 키운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네. 예전에 이 구룡포가 약간 반도처럼 생겼어요. 지금 제가 네. 말목장성에 올라가서 구룡포 바다를 찍은 건데요. 네. 이 장기반도라는 8km에 달하는 이 길이 나 있고요. 그 안에 말을 키웠다고 해요. 조선시대 굉장히 유명한 목장이었고요. 네. 그 장성, 그러니까 그 돌을 타리 자체가 5.6km나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저 돌을 타리를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 참 좋더라고요. 네. 이 얼마나 말이 많았냐면요. 저 안에 말을 물 먹이는 곳만 50군데가 있었고요. 말을 돌본 인원만 140명이었다고 합니다. 조선시대 때요. 근데 네. 이게 폐지된 이유는요.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하면서 이제 일본이 여기에 말 키울 필요 없다 해서 다 이제 쫓아내고 목장이 이제 폐지가 된 거죠. 키우는 인원만 140명이면 정말 키워졌던 말은 얼마나 많았을까요? 예. 네. 그런데 이제 고 역사 뒤로는 네. 이제 좀 기구한 역사가 시작됩니다. 이 주민들이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. 네. 고래는 울산한테 뺏기 붓고, 뺏기 붓고. 대게는 영덕한테 뺏기 네. 붓고, 네. 오징어는 울릉도한테 뺏기 부려.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
사실 구룡포는 과메기뿐만 아니고 뭐 고래, 오징어 할것 없이 아. 어장이 정말 풍부하다고 하는데요. 지금도 네. 뭐 어장이 풍부해서 항상 어항이 저 아까 보셨지만 배도 굉장히 많은데 이 구룡포가 이렇게 풍부한 어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또 피해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. 아, 그렇게 평범한 어촌이었는데요. 도가 야사부로라는 일본인 수산업자가 이 포항에 들어와서 축항, 그러니까 항구를 만들고 이제 마을을 만들어서요. 네. 지금 포항시에서는 다시 일본인 가옥거리를 아. 다시 조성해 놨어요. 네. 지금 50채 가량 남아 있는데 그 구룡포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50채가 있습니다. 구룡포, 바로 이거군요. 예, 바로 네. 구룡포 우체국 옆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요. 네. 일본인 가옥거리라고 이제는 팻말이 돼 있어서 저렇게 네, 네. 일본식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저는 저 안에 이제 열려 있는 집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일본 잡지로 도배한 방문 아직도 남아 있고요. 네. 후지산을 그 유리창에 그려놓고 자기 고향을 그렸다고 해서 후지산이 그려져 있는 이 유리창도 볼 수 있고요. 다다미도 아직 볼 수 있고 일본인들 저렇게 뒷마당에 네. 저렇게 예쁘게 정원 꾸며놓고 아기자기한 정원 꾸며놓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또 집 한 곳은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전시관이 돼 있어요. 아. 그 예전에 수산업자가 살던 저택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정말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네. 한번 또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사 깊은 고장 여행지 살펴볼 때면 늘 이 일본의 잔재가 좀 아직까지도 얘기가 많이 남아 것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포항의 또 항일운동의 흔적도 볼 수 있어요. 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중심에 공원이 있습니다. 지금은 구룡포 공원인데 이때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공원을 네. 만든 곳인데요. 여기에 올라가시면 저 위에 원래는 이 아까 말씀드린 도가 야사부로 송덕비가 서 있었다고 해요. 송덕비까지 예, 있다고요? 저건 지금 이 충원탑은 예. 충원탑이 고요. 네. 송덕비가 서 있었는데 네. 이 해방 이후에 구룡포에 살던 청년들이 이 대한청년단을 구성해서 저 신사를 다 부수고 저 송덕비에 시멘트를 발라서 도가 야사부로 이름이 안 보이도록 네. 했더라고 해요. 그래서 네.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복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고민이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흔적만 나도 안 될까요?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. 네, 포항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? 네, 포항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다녀왔었고요. 아, 네. 구룡포는요? 구룡포도 그때 갔었죠. 예. 코스입니다. 저희 지금 386세대라 아, 네. 그들이 수학여행 다닐 때 예. 구룡포는 꼭 가야 하는 곳들이 있어요. 저는 있어요. 경주 갔다 왔는데. 저는 포항을 수학여행을 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. 네. 아, 네.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. 야 이게 구룡포다. 그리고 우르르 해서 보고 야 얼른 버스 타요. 타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. 그렇죠. 여행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어린이 돼서 다시 그곳을 가보니까 아 내가 여기를 다녀간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저는 꼭 여행지가 정해지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세 권 이상의 책을 읽고 가자를 이제 좀 이렇게 몸에다 생활을 습관화하고 있는데요.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명언인 것 같은데 네. 모르고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알고 가면 그 작은 마을에도 그 돌 하나, 말뚝 하나, 뭐 이런 그 풀 하나 이런 것들에 다 사연 있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여행이 백만 배는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책과 여행이 자연스럽게 묶어지네요.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꼭 뭐 세 권까지는 무리라고 하시더라도 한 권은 꼭 읽고 가셔야 되겠네요. 그렇죠? 네, 그렇죠. 네. 이윤정 기자가 책 쓰면 꼭 보고. 써야 될 텐데. 예, 좀 잘 꼼꼼하게 좀 써보세요. 아, 네. 갑자기 잊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악몽이 아, 이번 주말은 어떻게 하나라도 끝나야 한 되는데. 챕터라도 써봐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네. 또 여기 가시면요. 네. 보통 뭐 포항 과메기 뭐 물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여기 유명한 게 이제 지역 민들만 먹는 게 있어요. 모리국수라고. 모리국수요? 예. 이게 그 어민들이 이제 물질하러 가서 네. 배 위에서 먹는 국수였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국수 안에 국수 반죽 안에 이 물고기 아. 그거를 썰어서 넣어요. 그래서 네. 반죽해서 우와. 칼국수처럼 끓여 먹는 건데 아, 네. 맛이 정말 색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모리국수 왜 모리라고 했더니 그 옛날 말로 뭐 모아 뭐 이런 맛이 아니었을까 뭐 이러시는데요. 네. 또 구룡포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리국수 파는 곳이 많으니까요. 거기서 네.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네. 네.
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?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. 네, 좀 빨리 가고 싶으시면 김포공항에서 포항공항까지 하루 8번 비행기가 운행됩니다. 그래서 좀 빨리 가시고 싶으시면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요. 기차도 서울에서 새마을호 기차가 하루에 2번 운행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. 5시간 20분 오래 걸리니까요. 요즘에 울산까지 KTX가 다니니까요. 울산까지 KTX 타시고 울산에서 이제 포항 가는 기차표는 많으니까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운전해서 가셔도 요즘엔 동대구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한 4시간이면 가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이제 차에 다 실어서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운전해서 직접 가신 거예요? 예, 전 항상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가 운전을 참 좋아하거든요. 기차 웬만하면 안 타고 항상 운전합니다. 예전에 명언 한번 남기셨잖아요. 기잔지 기산지. 아, 그러면 그게 본인의 차를 갖고 가시면 4시간 반 정도라고요? 네, 4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말엔 더 훨씬 오래 걸릴 것 같고요. 네. 그렇죠. 이게 사실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에 우리가 떠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핑계이긴 한데 뭘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우, 좀 가까운데 없나. 이러니까 이 서울 맞아요. 근교만 정말 북적거리고 정말 볼만한 데는 잘 마음이 안 나오는,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. 네. 생각하고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뭐 너무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좋은 걸 보고 싶고 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 4시간은 가야 여행한 것 같지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 좀 멀리 가셔서 마음도 훨씬 더 이렇게 여행하는 마음이 더 들 것 같기도 해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4시간 그 여행 그러면 좀 가줘야 여행이지 이런 마음을 4시간 정도는 가줘야지. 네. 그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지시고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책도 소개해드렸잖아요. 책 한 권 들고 한 두세 권쯤 들까요? 들고 여행지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1부 순서 여기서 가름하고요. 잠시 쉬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